소탕 가득 하얀 잣대 뽐내는 쌀밥이 가득. 거슬거슬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간은 안 좋잖아. 밥도 그냥 밥이잖아. 여기에다가 저거를 전부 다 이어가지고 간을 맞추는 거야. 맨밥 그냥 반찬에가 밥 먹듯이 재료에서 간이 딱 돼가지고 여기 나오잖아. 밥에는 그 어떤 간도 하지 않는 게 비법 중 하나. 오로지 속 재료만을 이용해 김밥에 간을 맞춘다고 합니다. 일단 참치김밥, 치즈김밥 이런 건 안 하세요? 종류 많잖아요 원래. 그거는 구경도 못하고 아이가 생각도 참치 연다케 내 생각에 가만 생각이면 비린내 났거든. 비린내 났거든. 끊이지 않을 것 같던 손님들도 모두 돌아간 늦은 시간. 달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하루 고생하고 얻은 대가 확인하는 시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요 정도 플러스. 예. 이 정도. 이게 정령 1,700원짜리 김밥을 판매한 돈? 오늘부터 대한민국 김밥의 기준이 바뀔 것 같죠? 뭐 한 가지를 거머쥐면 끝까지 그 가지 재미했다가 나아보고 또 다른 거 시작하고 이러면 안 돼.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살기 때문에 안 돼. 그럼 뭐 성공 못해.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보기 힘든 경기도 양주의 한 국도변. 이곳에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박집이 있다는데 이곳엔 대체 어떤 대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외곽에 이렇게 변두리가 이렇게 맛집이 있더라도 다들 다닙니다. 맛있다 하면 이렇게 뭐 거리를 떠나서 한번 가고 싶잖아요. 드디어 등장한 그 대박집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푹 삶아낸 부드럽고 꼬들꼬들한 도토리 면발에 신선한 해물을 가득 넣고 한 스푼 끓인 육수를 부어주면 이것이 바로 일품 해물국수 되겠습니다. 들어가면 놀래죠. 푸짐함과 색다름으로 자영업에 성공한 김영건 달인. 오늘같이 쌀쌀한 날씨면 더욱 생각이 나는 대한민국 서민 음식의 대표주자 칼국수. 근데 이것이 짬뽕이야 칼국수요? 일반 칼국수와는 다르게 푸짐한 홍합과 갖가지 해산물이 들어있다는 이 집 칼국수. 먹기도 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데. 이 얼큰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어요. 해물도 되게 많이 들고. 일부러 여기 찾아서 왔어요. 밀려드는 손님의 달인 쉴 틈도 없고. 몇 명까지 받아봤어요? 여기서 한 2,000명까지도 받아봤어요. 2,000명.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은 보글보글 끓고 있는 해물 육수.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나 지켜봤더니 새우와 꽃게를 포함한 가진 해산물과 시원한 맛을 책임질 홍합을 아낌없이 넣어주고 발발 끓여주는데요. 여기에 달인만의 한 가지 비법이 더 있다는데. 어머나, 이건 중화요리에서나 볼 수 있는 불길. 오라, 이런 불맛까지 더해져서 최고의 해물 칼국수가 탄생하는군요. 달인, 이런 걸 어디서 배웠어요? 중국집을 오래 해서요. 아, 중국집이었구나. 네, 네. 옛날에는 막 국자로 때리고 뭐 주방장님 팬티 뭐 모든 걸 한 밤 12시까지 빨래해주고 참 엄청 고생 많았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배고픈 시절에 대구에서 어떤 할머니가 참 나한테 불쌍하다고 국수 한 그릇을 푸짐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국수를 먹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할머니 국수의 푸짐함과 달인의 중식 기술이 합쳐져서 달인만의 색다른 칼국수가 탄생한 건데요. 다른 칼국수 면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죠? 면 색깔이 좀 특이하네요. 아, 예. 도토리 국수니까. 예? 도토리요, 도토리. 33년 전 어느 날 우연히 가게 뒷산에 올라 도토리를 먹고 있는 다람쥐를 발견하고 다람쥐를 따라 자신도 도토리를 먹어봤다는데. 도토리 먹고 나니까 속이 무장 편한 거라. 야, 이거다. 이걸로 내가 뭐라 한번 맹글어봐야 되겠다. 그때 떠오른 생각으로 칼국수 반죽에 도토리 가루를 넣기 시작했다는 달인. 피로 회복과 소화를 도와주는 요 도토리 면발이 달인의 두 번째 대박 비법이랍니다. 이렇게 정성껏 우려낸 육수에 홍합을 아낌없이 넣어주는데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는 거요? 부어버려. 예, 예. 많이 드려야죠. 저는 얼마 남지도 몰라요. 돈 계산을 제가 안 하거든요. 제 집사람이 합니다. 얼마나 벌었대요? 몰라요. 얘기 잘 안 해요. 나한테 돈 달랄까 봐.
대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네요.